얼굴이 너무 푸석해. 오랜만에 집에 가봐야겠다. 아유, 그래. 엄마 밥이 그리워서 이렇게 왔구나. 자, 이거 먹어. 우리 진석이 많이 먹어. 네. 진석이 너 장가 안 갈 거니? 좋은 짝을 만나요. 얼굴도 좋아지고 그러는 아유, 거야. 참, 애 밥 먹는데. 집에 다녀왔더니 더 늙었어.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모밥집이요. 모밥집이요? 뭐 하는 데예요? 백반집이에요. 아, 백반집?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지난번 남양주 쪽 리뷰를 하면서 김삿갓 밥집과 대청마루에 이어 모밥집이란 곳이 괜찮다고 제보를 받았는데요. 주말에 서울 근교로 나서면서 리뷰를 하기 위해 한번 들러봤습니다. 이곳은 남양주의 명소 피아노 폭포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 강남 기준 5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내비를 지키는 거리는 거의 50km가 넘어갔고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좋다. 느낌이 있는데? 너무 예쁜데? 정말 조금 좁은 시골길을 지나자마자 느낌 있는 한옥자택이 나왔는데요. 내비대로 찾아왔어도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좁은 길목을 지나자마자 생각지 못한 예쁜 정원이 있는 집이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모밥이라는 뜻은 모내게 할 때 먹는 밥이라고 합니다. 정원이 잘 꾸며진 돌계단을 따라 올라서면 우와... 너니? 뭐야? 건물 외관은 왠지 익선동에 있는 한옥카페의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차가 매주 월요일은 휴무라고 하네요. 안에 들어서자마자 인테리어는 깔끔한 신식 테이블석과 좌식방이 따로 있었고요. 저희는 테이블석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인데도 꽤 많은 손님이 계셨습니다. 맛집을 인증하는 듯 가족 단위와 데이트 식사 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메뉴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돼지 두부찌개 정식과 생선을 시켰습니다. 아니 여기 추천 제대로 받았는데? 주문과 동시에 밥상이 차려졌고요. 밑반찬은 강원도식 강된장, 열무 된장무침, 고구마줄기, 시나물, 고사리, 가지볶음, 고추님 무침. 이건 감자조림과 방풍나물이군요. 밥의 양은 2인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밥그릇이 스테인레스라 옛날 레트로 감성 오지구요. 메인인 돼지 두부찌개입니다. 이야, 두께가 오메. 고등어 자반도 시켰는데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일단 맛은 아이고야. 이 살아있네. 제가 보통 생선구이류를 잘 못 먹는데 이곳의 고등어 자반은 비리지 않고 담백했습니다. 여기 간 진짜 잘하신다. 감자조림은 달달하면서 맵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나물들은 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간 비율이었는데 정갈하면서도 깔끔한 반찬의 구성이었고요. 제가 남양주 쪽에 마방집, 시골밥상집, 김삿갓, 대청마루 여러 곳을 다 다녀와 봤지만 제 개인적 취향과 가장 잘 맞는 곳인 듯 했습니다. Nope. 이곳은 솔직히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집? 아, 그러셨어요? 밥도 조가 들어가 있는 조밥이네. 그리고 돼지 두부찌개는 살짝의 MSG는 느껴졌지만 그리 강하지 않았고요. 돼지고기가 큼지막하게 썰려져 들어가 있는데 돼지 잡내나 이런 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비계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부도 역시 정말 무식할 정도로 컸는데요. 약간 쫄아드니 매콤한 양념이 잘 배어들어 고소하면서 맛이 괜찮았어요. 마치 제가 모내기를 열심히 한 뒤 먹는 듯한 새참의 맛?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앞 떡볶이를 우리가 찾는 이유는 그때 당시의 추억, 그때의 고추장 맛, 그때 기억 등 그런 걸 가끔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보내기도 안 했는데 그런 맛이 느껴졌네요. 지랄하고? 밥 자체가 그냥 솥밥에서 한 게 아니라 불 직화밥 같은 그런 느낌. 어때요? 오늘이 남양주 가성비 맛집 세 번째 같아요. 진짜 세 번째? 응. 근데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아, 제일 마음에 들어, 나도. 인테리어나
위생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런 반찬들 진짜 고급스러워. 맛이 맛있을 텐데 너무 좋아요. 진짜 대청마루나 김치가루나 솔직히 또 방문해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여기는 딱 무조건. 오는 순간 부모님들 모시고 오고 싶다. 가족들 괜찮고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된장 단팔겠지? 이거 사가고 싶은데. 아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이 된장 되게 밥도둑이야. 이 집 된장이 강원도식이라는데 시그니처 메뉴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안에 감기는 감칠맛이 확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되게 여기는 진짜 옛날에 엄마가 해준 맛이야 이거는. 네 엄마다! 그냥 우리끼리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 유튜브에 안 올리나? 이게 무슨 소리야?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잠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네요. 왠지 유명해지면 가격이 오르거나 웨이팅이 길어지거나 서비스가 소홀해질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약간의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닥쳐이 병신 새끼야! 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시켰는데 밥 추가는 2,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양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듯해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분위기에 취해 먹으니까 밥맛이 더 좋은 듯합니다. 아, 이곳의 나물은 철에 따라 나오는 종류가 틀려지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자기 진짜 이런 거 처음인데? 이렇게 먹는 거? 밥이 너무 맛있어서 혹시 솥밥인지 여쭤봤는데요. 이거야? 네. 너무 맛있어. 아. 압력도 그래서 솥밥이죠, 솥밥. 네, 너무 맛있네. 이것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지만 3시쯤 되니까 손님이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조금 늦은 점심이나 이른 저녁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는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3년 넘었어요. 3년.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가격이 좀 적당한가요? 자, 오늘은 남양주 화도읍에 위치한 모밥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저희는 맛과 분위기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식사였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